그 어제 고위 간부 회의가 열렸는데 한 20명 정도 20여 명 정도 모였어요. 거기서 한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참 이런 얘기 공개해도 되겠죠, 뭐. 예. 예.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뭐 이분이 고위 간부 20여 명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사태를 내가 보면서 관계인들의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유병호 유병호 사무총장의 워딩을 그대로 사무총장의 전하는 감성 겁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관계인들의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구더기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 썩은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은 이제 진 타이거들만 좀 믿을 만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진 타이거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네. 그 감사 파워그룹 네, 타이거파 민주당 추천 감사위원들이 다 썩어서 이것들 다 잡아가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런 의미예요. 구더기를 청소해야 된다. 네. 예.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한판승부만의 또 CBS 보도국 논설위원실만의 취재력으로 아낌없이 전해드리는 시간 한판 내부자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구영희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표정 아주 의연하십니다. 예, 그 지난주 저희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보고서가 지난주 공개되고 나서 이제 감사원이랑 권익이 거의 전쟁 분위기인데 두 분이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내부 문서를 단독 입수하셨다고 내부 자료를. 네, 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떠밀린 단독이라고 하죠. 떠밀린 단독이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예.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예. 어제 이제 그 5시쯤에 그 감사원 직원들의 실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라는 데 이 글을 올리셨어요. 내부 게시판. 글을, 네, 내부 게시판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음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유 게시판은 이제 익명으로 또 올릴 수 있는 직원들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또 올리셨어요. 아하. 이거는 좀 그 직원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언론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리셨는데 예. 기자들이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눈치를 못 채기보다는 예. 보안이 너무 심각해. 예, 그렇죠. 예. 보안이 너무 심각했고 취재가 안 되는 거죠. 예, 취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기사를 쓰면 되지 않았느냐 어제. 그런데 예. 저희가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아. 그거는 좀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언론들이 관심이 이제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예. 그 내용을 저희가 어제 미리 입수를 했거든요. 음흠.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의 이제 이프로스라고 하죠. 검찰의 예. 내부망. 음흠.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프로스에 올리면은 되게 공개가 돼요. 왜냐하면은 검사 수가 많기 때문에 예. 또 이 사람이 뭐 이쪽 변 저쪽 변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또 입장에 따라서 이런 경우 이렇게 니크를 공개를 해주거든요. 예. 기자들. 근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보안이. 그래서 아하. 기자들이 대변인실에 물어보는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알고도 그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취재당하고 아하.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또 여기서 이제 또 광고 딱 들어가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광고 바로 이제 들어가면 네.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있었어요.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두 분 취재에 따르면 이게 잘못된 보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잘못된 보도는 아니고요. 예, 먼저 말씀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은석 의원이 어제 올린 제목이 예.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보도가 그 이 보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친야 감사위원들이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를 시도했다. 예. 이 기사를 얘기하는데, 근데 쭉 읽어보면은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어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예.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이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원법에 보면. 예. 근데 이 감사원 구성 자체를 갖다가 형행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치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서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에 걸쳐서 어허. 그동안에 전현희 그 감사원장 아 권익위원장 그분에 대한 예
그 감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경위를 설명한 겁니다. 14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죠. 7명의 감사위원 중에 한 분이시고 이분이니까 고검장 출신인가 그렇죠. 네, 서울고검장 출신. 마지막에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그렇죠.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건 관련돼서 주심이라고 그러나요? 주심이죠. 네, 주심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담당한 일종의 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글을 보면 마치 옛날에 그 사원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원부의 상소문 같다라는 예.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에 그 반대 무릅쓰고 해경 1, 2, 3정장 세월호 사건 때 예. 그분을 업과사로 기소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안희정 이광재를 구속했던 분이고 예. 업무상 과실치사 업과사 그렇죠 업무상 예. 과실치사 예.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거죠 세월호 때 예. 그렇게 그 다음에 DJ 때는 정대철 씨 이런 분들을 구속했던 분이에요. 한강호 비서실장도 구속하고 네, 이분의 그 저도 옛날에 법조 출입하면서 책을 한번 봤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제가 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예. 검사들 그러니까 내 눈 앞에서 범죄가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주 객관적으로 진영론에 자유롭다. 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검사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편 아니냐 이런 좀 덧씌우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를 경위를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조선일보가 완전 틀린 보도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은석 그 위원이 발끈한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왜 자신을 친민주당 인사로 분류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 용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구용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광재, 안희정 뭐 여택수 구속하고 한강호 비서실장 구속하고 김홍일 의원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하고 장만채 순천교육감도 구속하고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측 인사들을 검찰 간부 중에 가장 많이 구속하고 기소한 사람이 자기인데 예.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분류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거죠.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친야 감사위원들이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였는데 실제 그 내부에서는 이 친야 감사위원으로 분류된 분들은 공개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건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팩트의 핵심은 뭐냐면 예. 그 본인의 뭐 자기를 친야로 분류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예. 그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무슨 표몰이를 하거나 작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는 그 표결이 이루어질 때 그 기관주의를 해서 한 부분들을 언론에 그러니까 발표문에 넣자고 한 거를 찬성한 분들은 발표하자 찬성한 분들은 오히려 친민주당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지목한 분들 예, 예 그분들이고 예.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친민주당 쪽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목된 분들 예, 지목된 분들이 예, 예.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의 성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이미연 감사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지명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동기예요. 예. 그리고 유희상 위원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친야라고 분류되는 사람이 그 김인혜 변호사 잘 아시잖아요. 예.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책 같이 냈던 분 그리고 그 임찬호라고 국무조정실 그 뭐 국무조정실장 임찬호 위원 있고 이남구 위원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예. 자기는 그 부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감사 전현희 감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이 감사 사무처가 그 이른바 진타이걸 동원해가지고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이제 감사위원회에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감사위원회가 이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가 확정이 되는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 절차는 감사 절차가 그렇게 감사 돼 있는 조사한 거죠. 다음에 감사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판사들처럼 그렇죠. 보고 그래서 전원회의를 확정한다. 열어서 감사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 감사 그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개인 부분에 대해서 다 불문 조치가 내려졌어요. 이 불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불문에 붙인다고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러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무 무혐의죠. 검찰 그 법조 용어로 얘기하면. 근데
무혐의와 또 다른 게 불문이 무혐의와 다른 것은 뭐냐면 감사원에서 불문 조치가 나오면 감사 보고서에 어떤 사실도 거기에 써 빼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을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불문에 붙이는 거니까 아예 내용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판결문은 아시다시피 뭐 공소 사실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판사가 볼 때는 이런 거고 그러므로 뭐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죄고 유죄다 이런 부분이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사 보고서에는 불문이면은 원래 그런 부분이 기술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 위법이에요. 예.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예. 근데 감사 보고서를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감사 보고서가 의결도 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유병호 사무총장 지시로 감사 보고서가 보도 자료로 발표가 된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이건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인 거죠. 말하면 그렇죠. 조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네, 거기 거치지 않았으면 사실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예. 조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 불법입니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그 범죄 혐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장관에 대한 감찰 행위잖아요. 감사 행위잖아요. 얼마나 중대한 행위입니까? 그러면은 사무처가 조사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이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중간에 논의를 예. 해서. 예.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좀 출퇴근 문제나 사실을 내용을 좀 바라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이게 문제야 하는 정도로 조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할지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기술할지 사무처와 이제 감사위원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아마 유병호 사무총장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그 최종 뭐라고 합니까? 인도스 없이 최종 그 제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그 9일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그때 사무처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 유이상 위원하고 임희연 위원한테 수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저기 심의위원들의 그 협의를 받았다. 거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도 달라요. 팩트가 뭐냐면은 이제 임의원 의원이 이제 이 정부에서 감사위원이 되신 분이거든요. 예. 물론 두 분한테 감사원 사무처에서 문서를 주었, 보고서를 주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도스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야,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아직도 부족해 해가지고 다시 보고 감수를 해달라고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인도스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7명의 감사위원들이 전부 다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처럼 7명의 감사위원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해야지 이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니 그건 아니죠. 합의되기니까 표결인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감사위원 6명이 모두 모였어요. 한 방에. 예.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처에서 그동안 수정 거쳐서 온 것을 예.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한 다음에 그날 이제 보도 자료를 발표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토요일 날 최재형 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겠어요? 예. 그래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1시간 정도 지나서 3시 반이나 4시쯤 돼가지고 감사원 사무처에서 갑자기 보도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여있던 감사위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망연자실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없었죠. 절대 감사원 관례상은 절대 그런 일이 예, 있어서는 예. 안 되는 거다? 예.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본인이 했던 감사 내용을 불문에 붙이는 거를 못 견디고 다 폭로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불문에 붙이기로 했으니까 기술되면 안 되는데 기술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그다음에, 팩트가 있는데 몇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퇴근 문제하고 보도자료하고 탄원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불문이 내려졌는데 그 감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원래는 다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넣자고 합의가 된 게 예를 들어서 출퇴근 문제의 경우에 세종청사의 출퇴근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함께 그 실태만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만을, 사실만을. 근데 이제 유병호 감사원장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일종의 대대적인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대표적인 감사고요. 근데 실태만 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감사가 표적 감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진타이거 동원에서 했던 감사는 완전 무위로 돌아가는 헛방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감사위원회를 패스해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자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그 듭니다. 그 감사위원들의 그 절차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예. 그게 김성애 소장님이나 진 교수님도 제가 전문을 끝난 다음에 조은석 위원이 보내준 경위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방송 들으시는 취재 기자님들을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지역적으로만 네. 알고들 계시니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요약이 안 돼가지고 내 생각에 예, 원래 예, 불문에 예. 붙이기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그 기술이 됐다. 그리고 그걸 발표를 할 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없이 그냥 바로 나가버렸다.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이제 내용을 갖고 하면 좀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초유의 일입니다. 감사원 사무처하고 감사위원이 충돌을 한 것은 사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충돌이 아니잖아요. 감사원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이 있는 거고 패싱을 한 패싱한 거고 결과 충돌이 발생한 감사위원은 이에 이제 격분하신 아니, 거죠. 제긴 그게 아니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이 감사원을 구성하는 거고 네. 사무처는 그것을 보조하는 기관인데 네. 보조하는 기관이 항명을 하거나 쿠데타를 한 거지 이게 보조하는 기관이 주기관과 충돌할 수는 없죠. 보조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감사 사무처는 조사권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럼 조사를 해온 다음에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기구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예. 뭐 검찰 수사관인데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거 검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요.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조은석 감사위원을 기밀 유출과 업무 방해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누군지 추정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본 그거를 이제 고발할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제 고위 간부 회의가 열렸는데 한 20명 정도 20여 명 정도 모였어요. 거기서 한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참 이런 얘기 공개해도 되겠죠? 뭐 예, 예. 될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뭐 이분이 고위 간부 20여 명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사태를 내가 보면서 관계인들의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관계인들의 더러운 뱃속을 다 들여다봤다. 구더기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 구더기 수. 네, 썩은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은 이제 진타이거들만 좀 믿을만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유명, 해석이 되는데. 진타이거면 유병호 네. 사무총장의 네. 그 감사. 예, 그렇게 타이거파에 동의하신 민주당 분들. 추천 감사위원들이 다 썩어서 이것들 다 잡아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랬을 수도 예. 아니 그런 의미예요. 구더기를 청소해야 된다. 예. 예.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국장들이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워낙 카리스마가 무서우니까 예. 공포에 떨면서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와 이게 궁예 관심법도 아니고 유병호 사무총장 무서워서 이거 무슨 말을 못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럼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적극 협조해서 감사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네요. 아, 그렇게는 뭐, 어렵겠죠.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겠고 그렇게까지 할 정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네.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도 보도하는 이유는 예. 조은석 감사위원이 정말 고심 끝에 그 글을 읽어보면 그래요. 고심 끝에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해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말하고자 핵심은 그러니까 감사원의 기능을 현 유병원 사무총장이 무력화시키고 예. 본인이 과도한 직권남용 수준으로까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완전히 감사원의 절차와 공정성을 해쳤고 무시했고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물론 그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허위 공소서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특정하지는 예.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쭉 글에 그 읽어 보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이고 부존재. 그러니까 부존재라는 것은 요건이나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완성된 이 부분은 내용이 아닌데. 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저도 틀림없이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허위 문서 작성 그런 혐의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 예. 법원으로 치면 판사가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도 전에 어떤 사무처에서 그러니까 판결문이 작성 중인 판결문이 미리 공개됐다 미리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으로 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법원 서기가 일방적으로 법원 서기 발표를 일방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 선배 말씀 중에 좀 헷갈리게 한 부분에 쟁점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출퇴근 문제하고 뭐 탄원서라든지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일종의 약간 표결이 감사위원 6명이 모였어요. 그 감사위원 6명이 모이면 간담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빠지면 간담이라고 하고 7명이 모이면 전원회의라고 하고 근데 간담회에서 모여가지고 한자 보면서 그 아까 보도자료나 출퇴근 문제에서 한자 보면서 다 수정과 이게
합의를 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려고 했는데 네. 아까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조선일보가 지목한 의원들이 위원들이 오히려 이것을 기재, 사실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예, 기재가 사실 된 거지. 예. 말하자면은 그 조선일보가 지목된 지금 친여당 그분들은 오히려 반대를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기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예, 거기 있어요. 이분은 그 부분이에요. 왜 예. 사람들을 유병호가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정성을 해치고 어떤 예. 그 프레임을 그렇죠. 하느냐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은석 감사위원이 어제 5시쯤에 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감사원 사무처에서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들이 방금 전에 이제 KBS가 이제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서히 기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반박을 못하면 조은석 감사위원의 글이 맞는 거고 그걸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면 그 감사위원회 회의가 1일과 8일 날 연속으로 열렸는데 그 회의가 정말 왜곡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 보면 이제 뭐 90% 넘게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그리고 또 일반적 국민 시선을 보면 기관장이 자주 지각을 하고 또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한 탄원서를 써준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됐죠. 예. 문제제기가 됐고 감사원 그 사무처에서 조사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토론을 벌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문제가 그 이것을 그러면은 보고서에 적시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불문 조치를 한 거죠. 검찰을 치면 불문 조치를 했는데 모두 다 불문 조치하면 거의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거 이것은 추측의 영역인데 사무처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좀 그러면 사실 기재라도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제가 추정이 돼요. 정확하게 실체는 모르겠고 사실 기재 하나 예 원래는 빼야 되거든요 모두 다. 사실상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실 기재를 해야 되니까 사실 기재를 놓고 사무원 측이 주장하는 사실 사무처가 주장하는 사실 기재와 감사위원들이 판단하는 사실 아우고 어다른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감사원 사무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로 느닷없이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죠.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고 예.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묵살되면서 공정성에 훼손이 됐다. 이 부분 이게 네. 가장 큰 문제로 그러니까 보신다. 유병호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이렇게 프레임으로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프레임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감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메뉴에 따라서 하다 보니 예.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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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판 내부자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이게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생겨서 저희 이제 한판 내부자들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던 TK 신당설 그리고 우병호 네. 전 수석의 출마설 그 얘기가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제로 가시화 될 수 있을까요? 뭐 가시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지금 보면 뭐 조국 그 수석도 나온다라고 우병우 수석도 나온다고서 그야말로 민정수석의 난인데 여야의 좀 공이 전직 그 민정수석들이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 조국 그 민정수석은 뭐 관악이나 뭐 부산 창원 지역에 뭐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그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뭐 영주 뭐 출마 어죠 울진 봉화 영양 뭐 영주죠 그 지역구가 영주. 거기 이제 출마설이 나오고 계시는데 아마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 뭐 인터뷰도 했는데 거의 뭐 출마 쪽에 무게가 좀 근데 든 듣기로는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지금 별 사이가 아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래서 그 저 최경환 그 전 부총리도 나올 것이고. 예.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한꺼번에 엮어서 신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1월인가 2월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신당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우병우 수석은 단독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울진 영양 봉화 그 영주가 소지역주의가 강해요. 그 현직 국회의원이 박형수 의원인데 그분이 울진 분이에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은 영주 분이거든요.
근데 울진, 봉화, 영양은 다 군인데 영주시가 인구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영주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영주에서 개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영주 초중고를 나왔거든요. 예. 우병우 수석이. 그래서 우병우가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우병우 수석은 어느 쪽의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자기 무소속 나오는 거. 아니, 본인 무소속이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 무소속인 것 같고. 공천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분이? 영주가, 영주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영주가 난 수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수재가 많아요, 영주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민정수석 두 분이 나오면 여야의 공이 부담이 되는데 우병우 수석은 판 자체에 영향할 만큼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수석의 출마는 판내에 엄청난 변화를 줘요.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전체 판세, 특히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주고 젊은 층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죄송스럽지만 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만약에요, 이거 가설이지만 조국 수석이 출마를 하는데 거기에 한동훈 법무장이 딱 나와서 대빌리 시켜보세요. 이거 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걸 민주당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판이 나올 전제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전제이신 거죠? 아니, 무소속으로 나오셔야죠. 나오셔도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큰 의미는 없죠. 나와도 그렇다니까. 아니, 제 말은 예, 민주당이 별로 공천을 줄 것 같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공천을 안 줘도 가도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단일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아니, 저는 수도권에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보시죠. 대통령 만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행보하면 안 좋아요, 사실. 네. 힘들어지는 건데.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아, 시간이 다 끝난 겁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원 관련해서. 야구 보러 가야 되네요. 지금 단독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판 내부자들 구용희 논설위원, 김규환 논설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